웰컴 야골 야랄로 야랄로. 안녕하세요, 야골 대표 박희환입니다. 안녕하세요, 기어로 베이스볼 예 안구수입니다. 제가 정훈아 선수 글러브 그리고 아스터 유소년 글러브로 갖고 나왔어요. 비싼 글러브가 좋은 거냐, 비싼 글러브로 펑구를 받았을 때 좀 싼 글러브로 펑구를 받았을 때 어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한번 나와봤습니다. 글러브가 이제 비싸면 좋겠지만 뭐 저렴해도 잘 잡을 수 있는지 혹은 잘 잡히지 않는지 그걸 한번 체험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 자, 재미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펑구 쳐주시는 분은 안부장님이 고생 좀 해주시겠습니다. 1일 리포터 김대리입니다. 오, 이 현장은 선출과 배출에 대화 한마디 없는 진지한 펑고 대결 펑고 대결 현장입니다. 오. 지금 두 분 다 이제 긴장한 상태로 몸을 풀고 계시거든요. 대표님이 그래도 비선출이지만 수비 실력이 상당하시거든요. 오오 경기에 임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기세는 강정호 선수가 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선수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10개를 받아서 누가 더 많이 잡나 합니다. 오! 뚝배기! 아, 놓쳤어요, 놓쳤어요. 뚝배기! 아! 야, 정말 열심히 칩니다, 열심히! 뚝배기! 17, 10개 중에 7개. 제가 포수 출신이라 펑구 쳐주시는 분이 굉장히 센스가 좋습니다. 살아있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? 살려는 드릴게. 쇼빼기.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안구수님. 아, 부상으로 기권을. 자, 여기서 저는 일단 졌습니다. 자, 저희가 펑고를 한번 받아봤는데 저는 정은원 선수 글러브를 끼면 제가 정은원이 될 줄 알았어요. 글러브의 가격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몸이 따라가서 몸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글러브지, 글러브가 좋은 걸 끼고 여러분들 몸이 못 쫓아가면 진짜 글러브 아무리 좋아도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엔진이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수비 같은 경우는 연습량, 그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재미난 컨텐츠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들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월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롤러! 야롤러!